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5월 23일 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명언은 당신이 포기할 때 나는 시작한다. 일론 머스크. 야, 이 말을 제가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하다가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포기할 때 이제 일론 머스크는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전기 자동차 관련해가지고도 테슬라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남들이 하지 않았을 때 시작을 한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아침에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지금 이 순간 포기하고 싶은 이 순간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라도 시작하시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방송드릴 주제에 앞서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감사스마일은 전문가 부동산 뭐 삼성벨트 부동산 전문가이고 고양시 그리고 창릉 신도시 부동산 전문가라고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부동산 시장을 갖다 전망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락을 전망을 했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을 갖다 이렇게 보니까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다 약보합에서 다 거의 소폭 상승, 재건축 상승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주목해야 할 변수는 금리 인상이라든지 공급 그리고 물가 상승 이런 부분을 갖다가 변수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주목할 지역은 서울 재건축부터 시작해서 1기 뭐 강남 3기 신도시 공공분양, 그다음에 강남 3구 용산 뭐 1기 신도시 중 분당, 1기 신도시, 강남 3구 1기 신도시 이렇게 해서 지금 막 집어주셨는데, 감사스마일이 고양시에서 부동산을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올 하반기에는 고양시, 특히 대곡 수사선 주변으로 해서 개통하는 지역,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경의중앙선 라인으로 해서 대곡역 그리고 이제 화정이라든지 또 삼성벨트, 창릉천벨트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를 눈여겨보시란 말씀드리고요. 저는 지금 능곡 뉴타운도 대곡수사선 개통이 되고 나면 또 다른 평가를 지금 받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전망입니다. 미래일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만큼 올 1월만큼 부동산 시장에 그런 하락은 없을 것이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좀 자신 있게 오늘 이야기 드리고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독일 병정님의 블로그 글 '전세 소멸 월세 시대가 오는가' 독일 병정님의 부동산 견해에 대해서 제가 블로그 글을 토대로 감사스마일 생각을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세 소멸 월세 시대가 오는가? 최근에 이 전세 소멸 관련해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전세 소멸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스마일이 먼저 결론을 드리면, 전세 소멸은, 되지 않을 것이다. 전세가 사라지기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전세라는 제도가 사적 금융 제도이면서, 또 서민들이, 내집 마련하기 전에, 주거의 그런 일환으로 해서, 오랫동안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 왔던 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뭐 최근에 있었던 전세 사기 때문에 소멸되거나 없어지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임대차 3법도 그렇고 이 전세 관련해 가지고 이 제도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전세가 매매 가격이랑 갭이 좀 적게 되면 갭 투자를 많이 하게 됐었는데 지금은 또 많이 갭이 또 벌어졌기 때문에 갭 투자를 갖다가 또 하지 못하고 또 만약에 이제 전세 제도가 변화가 되고 임대차 3법이 또 변화가 되게 되면 이제 갭 투자도 많이 이제 옛 이야기가 또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일단 블로그 글을 내용을 좀 살펴드리면 과거에는 빌라 월세 사느니 대출받아서 집 산다고 했고 또 아파트는 집을 짓기도 전에 선수 주면서 이자까지 내야 하는 관계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해가지고 아파트에 당첨만 되고 되면 또 입주 때 그만큼의 프리미엄이 상승됐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청약을 갖다 선호했었고요. 또 요즘에 아무리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분양을 받게 되면 어찌됐든 간에 입주 시점이 되면 집값이 또 기대했던 것만큼은 많이 안 오를 수도 있겠지만 분양가보다는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어쨌거나 전세든 월세든 여기에는 우리가 알 만한 핵심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금리에 대한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금리입니다. 작년에 인플레이션 오면서 사람들은 금리가 오르는 과정 속에서 전세를 기피하고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을 실제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월세 가격이 오르고 전세 이자가 또 내려가면서 다시 일부가 월세에서 또 전세로 또 이동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이 현상은 금리의 속성을 나타내주면서 자본주의의 특성과 돈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임차인들이나 임대인들이 수비적인 형태에서 볼 수 있는 광경들이고요. 금리가 많이 내려간다면 집주인들은 전세를 주고 그 돈을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 수익을 얻는 것보다 월세를 선호할 것입니다. 집을 고쳐 수리한 다음에 월세 수익을 목표로 전진할 것이라 판단하는 것이죠. 또는 그 돈을 다른 부동산에 투자하게 될 것이고요. 이런 점들이 최근 몇 년 동안 갭투자를 하면서 전세시장에 불을 붙인 이유이다. 여기에는 당연히 전세대출이 잘 나오니까 전세를 얻으면서 갭투자를 할 수 있도록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총알을 만들어준 임차인들의 불가피한 역할도 있었지만 정부가 전세당 대출을 정말 80%까지 해주고 어떤 데는 또 90%까지도 해주는 그런 전세당 대출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런 전세를 갖다가 부추겨주는 것도 정부의 또 역할을 한 역할도 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줄 때는 차익거래를 실현하기 위해서 투자 방식의 가장 기본이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한 갭투자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시장 흐름이 반대로 가버렸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는 갭투자하는 분들이 거의 없고 또 이제 매매 가격이 또 많이 좀 떨어져 있고 전세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데 올 하반기부터 또 이견을 어떻게 또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전세 제도가 또 변화를 맞게 될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전세 대출입니다. 알고 계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LH 전세 대출도 제법 많았습니다. 매매 가격보다 더 비싼 전세 대출. 빌라 쪽에서 정말 많이 이루어졌고요. 일명 이제 깡통 전세고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빌라가 따라서 가격이 올랐다는 그런 시절이 불과 1년 전, 2년 전에 이렇게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수도권에서 절대 불패. 아파트도 오르고 오피스텔도 오르고 빌라도 오르고. 그런데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아파트보다는 빌라라든지 오피스텔이 먼저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패 시기가 있다면 쉬어가는 지금 같은 부동산 냉각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엄밀히 따지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제 전세대출이 줄어들고 전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 자체가 올라갔지만 이제 수요도 많았고 이게 줄어들게 되면 매매와 전세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도 존재했습니다. 이미 이 내용은 독일 병장님께서도 계속적으로 언급했던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그 핵심 키포인트인데요. 월세 시대가 오는가 지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웃고 계시는데 보증금, 집주인 아닌 은행 예치, 전세 소멸, 집값은 관련해가지고 신문기사를 간단하게 좀 봐드리면 파이낸셜 뉴스의 이종배 기자님의 보증금, 집주인 아닌 은행 예치, 전세 소멸 될까? 집값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관련해가지고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서 이것만 좀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는 사적 계약으로 보증금 역시 사금융입니다. 전세제도 폐지 핵심은 결국 1058조 원에 이르는 사금융을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구상안 가운데 하나로 에스크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제 전세 보증금을 갖다가 주인이 이제 갖고 있다가 돌려주는 건데 이거를 금융기관 등에 맡기는 공적 구조로 지금 전환하겠다라는 이 이야기를 지금 먼저 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갭투자 방식으로 집을 매입한 뒤에 돈을 모아서 이제 보증금을 갚아서 집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의 구조였다라고 하면 만약에 에스크로 제도가 도입을 막 강제한다라고 하면 전세를 놓으려는 임대인들이 상당수 줄어들 것이 뻔합니다. 정말 그렇다게 된다. 만약에 이게 된다라고 하면 전세 제도가 이제 소멸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신문 기사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문제는 사인 간의 계약에 정부가 직접 간섭을 갖다 한다라는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것이고요. 또 김동래 실장님께서는 전세는 없앤다고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시장에 맡겨서 선택되도록 해야 되는 문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임대 3법이 시행되면서 엄밀히 따지게 되면 정부에서 이런 임대차 제도, 전세 제도에 관여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겨놓는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전세를 줄 사람은 전세를 줄 것이고요. 만약에 전세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 월세를 줄 것이고 또 나는 공적구조로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또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또 공적으로 해서 맡기는 이런 전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방법들을 제시한다라고 하면 소비자, 임차인들이 그걸 선택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임대인들도 내가 전세를 줄지 반전세를 줄지 월세를 줄지 아니면 비워둘지 이런 것들도 각자 임대인이 판단할 수 있도록 시장에 자유스럽게 맡겨놓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갭투자 같은 경우에 전세와 매매가격이 차이가 날 때 할 수 있는 투자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집값 대출이 약하다고 투자 안 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은 수시로 전세와 매매가격이 차이가 없는 곳을 찾아다닐 것입니다. 지금도 갭이 작은데 매매가격이 낮춰졌고 전세가격이 올라갔던 지역은 지금도 갭투자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물론 임대사업자를 갖다 하는 방법을 해가지고 아마 갭투자를 하겠죠. 그렇다고 하게 된다고 하면 원천봉쇄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전세대출을 줄여서 매매와 전세가격의 전세 간의 가격 차이가 정말 크게 된다고 하면 이제 투자자들은 주춤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갖다가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된다라는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 소멸이 우리가 막연하게 감사스마일 방송을 준비하면서 야 이게 전세 소멸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이런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전문가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해본다라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전세 제도가 변화가 되고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임대인들이 전세를 갖다 줄 필요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월세로 돌아가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론되는 지금 전세 제도 개편 방향을 보시게 되면 에스크로 제도라든지 전세 가격 규제 그리고 월세 인센티브를 강화해주고 전세 대출 보증을 축소하겠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지금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엄밀히 따지게 되면 5억짜리 4억짜리 전세 살고 있는 분들이 내 돈이 1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전세자금 대출로 해서 엄밀히 따지게 되면 더 좋은 곳으로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을 해서 전세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또 매매 가격이 올라가면서 더 나가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어떻게 엄밀히 따지게 되면 돈이 없는 분들께 전세자금 대출을 갖다 많이 해주는 것보다 능력이 되고 전세자금 대출을 갖다가 축소하는 것도 전세 시장, 임대차 시장을 좀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깡통 전세 방지를 위해서 전세금 상한제를 갖다 또 도입하겠다라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을 규제한다라고 하면 과연 임대인들이 전세를 놓을까? 다 대출을 받아서 월세로 돌리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월세 인센티브를 또 강화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많은 시장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월세를 갖다가 끼는 그런 아파트가 갭 투자를 갖다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분기에 송파 헬리오시티 면적별 갭 투자 비중을 보게 되면 여기에 가장 갭 투자가 많았던 게 5구 타입입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8사라든지 9구를 못하고 5구 타입으로 많이 갔고 또 3구 타입도 꽤 많은 갭 투자를 갖다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갭 투자 비중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갖다가 많이 해주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능력 범위 내에서 그리고 상환 범위 내에서 전세자금 대출도 축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 에스크로 제도라든지 전세가격 규제 그리고 월세 인센티브 강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는 내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임대 3법을 갖다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해서 우리나라의 이런 주택 임대차 시장을 갖다가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 저는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이야기 드리면 시장에 맡겨둬야지만 된다는 말씀을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립니다. 독일변경님께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 주셨는데 전세대출을 완전히 줄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 정책 중에 부동산은 정치와 연계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한도를 많이 좀 줄이겠죠. 그리고 에스크로 제도에 대해서는 저도 결과를 예측하기는 힘들 것 같다라고 하지만 저는 에스크로 제도가 아마 도입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출 보증 축소는 가능한 이야기고요. 전세금 상한제는 글쎄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이것까지 임대사법처럼 5%까지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집이 내가 내 소유권이
시장에 맡겨놓지 않고 전세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5억으로 딱 보정시켜놓고 더 이상 올리지 못한다고 하면 아마 반전세라든지 그 다음에 월세로 이렇게 전환하지 않을까요? 또 소득공제 확대라는 거는 메리트가 있으면 혜택을 보기 위해서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움직일 것이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았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의 역할과 움직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될 것이고요. 앞으로 고성장이 아닌 저성장 시대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아닌 이상 제가 올 하반기에 6월 달에 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건가 말 건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이상 이제 미국도 금리를 인상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도 금리 변동에 따라서 월세냐 전세냐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 반복적으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이고요.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가 있을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은 냉각될 것이다. 즉 말하자면 전세대출로 인해서 활성화되어야 할 전세시장은 열기가 수그러들 가능성도 높고 또 현재는 지금 다주택자 그런 중간화된 다주택자의 그런 부동산 규제가 풀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리고 주거 양극화 현상이 더 뚜렷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만약에 내 집 마련을 갖다 하기 힘들다고 하면 이제 정말 비싸도 월세 사는 방법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종잣돈을 모아서 집을 갖다 사든지 그러니까 중간에 전세라는 제도를 갖다가 이제 많이들 이용을 해서 내 집 마련으로 갔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월세에서 내 집 마련으로 바로 전세를 갖다 거치지 않고 바로 가거나 아니면 바로 내 집 마련으로 해서 바로 이제 정말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독일 병장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이 시장은 대출과 금리의 변동 상황에 따라서 흐름이 자꾸 변하다 보니까 정부가 완전히 전세를 없앨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돈 없는 사람들은 이제 더 돈이 없게 될 것이고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집을 리모델링해서 월세를 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임대 수익 시장도 이제 아마 이제 개인의 이제 보다는 앞으로 기업들도 많이 임대 수익 시장으로 이제 진출하게 되고 기업화가 될 것이다. 어설픈 정책이 이렇게 시장을 뒤흔들어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세 사기 사건이 그들의 머리가 천재같이 좋아서 발생한 게 아니고 어떻게 엄밀히 따지게 되면 많은 그런 제도들이 나쁜 짓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셈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될 상황은 1인 가구, 2인 가구가 안 그래도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쪽 방면으로 관심 가지는 분들도 정말 많이 늘어날 가능성도 많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주택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뭐 상가라든지 사무실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사무실과 상가보다 우리가 지금 24시간 중에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집 주거 공간은 계속해서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 집 말고 이제 월세 받는 걸 목적으로 해서 2주택이나 3주택을 가져가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는 전세로 해서 갭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제 반전세라든지 월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작은 플로어를 갖다가 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독일 병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잠시만요. 감사 스마일 다소 길게 오늘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핵심적인 사항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세 제도가 아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개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개편된다는 게 올 하반기에 이런 것들이 뭐 다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아마 내년 전반기까지 아마 내년 총선 전까지 아마 이런 제도들이 많은 국민들이 뭐 공감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택 유형별 전세보증금 추정 같은 경우에도 정말 1058조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보증금 규모만 1000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야, 이 전세보증금 규모도 감사스마일도 지금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지금 알게 됐고요.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1000억을 넘어섰다고 것도 합니다. 또 2017년 770조 원에서 2022년에는 정말 1058조 보증금 규모만 이렇게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분명한 거는 전세 소멸, 전세들을 소멸 및 폐지한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아마 변화를 갖다가 하지 않을까. 임대차 개편 때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임대차 시장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고 긴 호흡으로 정확한 원인 진단과 분석이 필요하다. 이것 없이 전세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폐지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또 충고를 했는데 전세제도를 없애고 소멸되는 게 아니라 아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전세에 관련되어 있는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었던 이런 제도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개편을 갖다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감사스마일은 제가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라서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집 한 채는 정말 필수다. 그러니까 정말 작게라도 내 능력 범위 내에서 내 집을 갖다가 소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소유를 하더라도 이제 이왕이면 빌라보다는 아파트로,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보다는 준신축,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청약으로 해가지고 내 집 마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최근에 수도권에 서울에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갖다가 받으려고 작년 12월 분위기하고 너무 또 다른 분위기를 보다 보니까 또 전문가들도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이 지금같이 고금리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경제가 불확실한 이런 상황임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올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부동산 시장이 올라갈 것이다, 소폭 상승할 것이다 라고 지금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감사스마일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 집이라는 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우리가 밥을 갖다가 뭐 조금 먹는 걸 좀 줄여 나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옷을 갖다가 두 번 살 거 한 번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여행 두 번 갈 거 한 번도 줄일 수는 있지만 이 집 부분만큼은 정말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 특히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최근에 정말 최근에 요즘에 이제 많은 이런 또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또 상담을 갖다 많이 또 저에게 또 오시는 것들을 보면서, 작년 12월과 올 1월 달에 내 집 마련을 했던 사람들이 참 대단한 용기와 결심으로 했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감사스마일이 작년 12월과 올 1월 달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올 하반기에 그런 주택 시장도 그렇게 나쁘게만은 흘러가진 않을 것이다. 내 능력이 되고 내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내 집 마련을 하시고, 미리 전세 소멸과 전세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런 전세 제도가 변화가 된다라고 하면 굳이 임대인들이 전세를 놓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세 물건 자체가 많이 줄어들 거고, 반전세라든지 월세로 해서 우리가 소득 대비 주거 비용이 지금의 20% 30%에 부담됐다라고 하면 이제 50%가 넘어가는 그런 주거 비용의 부담의 시대가 곧 도래한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렸는데, 이거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 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